여러분들은 누가 당신의 맴돌에 유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나의 유로자, 나의 이미 되신 여호와가 하는 것은 생각했지만 내가 고통 중에 환난 중에 있을 때 나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상을 두리번거려도 컴컴한 밤에도 그저 두리번거려도 나에게는 부모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울면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가 막히서 우는데 이렇게 소리가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아멘. 아멘. 나도 여러분들과 함께 어깨도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으면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저녁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마음이 설레고. 어떤 분들이 오늘 오실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아까 내가 들어올 때 보니까 서너 명이 계시는데 얼굴을 다 마주 못 봤어요. 오직 얼굴 못 본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우리 아내 볼 때 마주 얼굴을 똑바로 못 봤어요. 장가를 50일 갔는데 여인을 봤는데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일찍 오신 분들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만난다고 딱 오는데 안 보이더라고. 우리 김중기 목사님 누구세요? 누구세요? 벌써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행복을 맛봤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내 곁에 지나가요. 지나가고 오고 하잖아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친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손을 꼽으니까 없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친구가 막 나이 먹었고 하늘나라 갈 때 되면 친구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번 코로나 통해서 내 친구를 세워봤어요. 누가 내 친구가 되어줄까? 딱 맨 처음에 할 때 100명은 될 거야. 근데 5명도 안 되는 거야. 또 출입 왔어. 한 명도 없어. 여러분, 여기 모인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아멘. 여러분, 내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아멘. 세상에 많은 단체 있잖아요. 그런 단체 나 싫어요. 싫다고요. 손을 잡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어. 사람이 만나면 손을 잡으면 온기를 느끼지 않잖아요. 주의 종은 손을 잡았는데도 의미 없어요. 내가 한동안 시티에서 방송에서 인기가 있었을 때 엘리야라고 신 엘리야 21세기 엘리야라고 방송을 막 들었더니 불러줘요. 딱 이 숫자가 보이는 숫자예요. 가면 불러서 가면
그래서 어느 이번에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갔어요. 옥천이라는 동네 아세요? 그 모교회 갔는데 장인 장모 친정 엄마 아버지 조카 다섯 명 그래도 숫자가 많더만 13명이 되더라고요. 내가 그날 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옛날에는 60명에서 예배 드렸던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19대밖에 안 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을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아멘. 나는 힘이 없거니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이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성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아멘.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만큼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고통, 신음소리는 제가 들을 수 있어요. 혹시 제 이름 보면 삼각성 영웅이라는 닉네임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왜 삼각성 영웅이라 했냐면 제가 죽고 싶어서 삼각산 부대 짐작대로 삼각산이 있는데 올라갔어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거기 능력봉에도 올라와서 막 기도해요. 요즘은 많이 안 오더라고요. 이제 죽어버렸었다. 하나님도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사실 다른 사람들은 뭐 말씀을 부르면 하나님 따갖고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손을 얹어 기도해도 아무 능력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목사야? 기도도 할 줄 몰라. 찬송도 아까 이분들 더 잘해. 아까 두 분 찬양했잖아요. 너무 잘해. 우리 누구야? 아까 마지막에 걸었던 노래 목사님 찬양 잘해. 그냥 뭐 설교할 것도 없어. 그냥 끝내야지. 근데 올라왔으니까. 근데 그거 죽으려고 올라갔는데 그거 능력병 올라가신 분들 봤을 거예요. 딱 올라가면 구름이 머리 위로 지나가. 주여! 죽여주세요! 자꾸 뭐 쓸데없으면 죽여야지. 손 얹어도 능력도 안 되고 환자 하나도 안 일어나고. 응?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능력이 안 일어나! 얘기하면 안 일어나! 뭐야 이게 목사가 무슨 영향력이 있냔 말이야. 없어야지. 필요 없어야지. 그렇다 해서 전도를 하면 전도하면서 아 예수 믿으세요. 나만 믿으라고 하는 거야. 이러니 내가 목사로 자신심 있냐고. 하나님 촉발되게 하지 마시고 나 능력 좀 주세요. 그래서 할 말 없었는 게 막 소리를 하다가 할 말 없이 죽여라! 죽이라 했어요. 죽여 이 새끼야! 어? 죽이라고 이 새끼를 죽이라고 이 새끼를 젊은 사람을 목사라고 세워놓고 나 거짓말을 하게 하고 사기나 치게 하고 이게 무슨 주여종이야. 세상에서도 요즘은 사기 안 쳐. 그런데 목사님들이 사기를 친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더 들어갔지. 사기를 몇 번이나 쳤는가. 거짓말을 몇 번이나 했는가. 근데요 죽이라고 몇 번 소리 질렀더니 하나님 얼마나 많이 계셔. 그분 진짜 참 인내심이 되게 강하시더만. 죽이라고 막 악당을 쓰고
아, 악을 쓰다 보니까 미쳐 쪼질 뻔했다니까. 다리에 힘을 주고 있는데 하도 쑤시니까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나 아 여기 하고 이걸 딱 잡은 거야 이렇게 잡고 아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살려주세요 뭐야 지금 죽여 죽여라 죽여라 죽이라고 아 하나님이 할 말 없으니 가만히 계셔 저 새끼 잠보다 죽을 것 같으니까 아 근데 있죠 내 소리는 내 귀에는 있죠 삼각사 영웅이라 불러라 다시 한번 하긴 없어요 죽여! 이 새끼 죽이라고! 죽여! 다시 올라왔어요 한 번 더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삼각사는 영웅이라 그래 주여 그랬더니 영웅 이게 바람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바람소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이요 나는 내가 듣기로는 영웅 영웅 그러는 거요 이제 내려왔어요 만난 사람마다도 아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어떻게 보여 어? 내 눈을 똑바로 보라고 내가 어떻게 보이냐고 영웅이야 미친놈이라고 하는 것 같아 느낌이 그런데 내가 확 이렇게 따지니까 그 양반이 그래요 목사님이시잖아요 아니 다른 일이 없냐고 나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했는데 아는 자도 이 양반 몰라 기도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나는 능력 갖고 능력병이 올라가가지고 삼각산 영웅이란 말을 듣고 내가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몰라봐 아 기도를 안 하니까 몰라보는 거 아니오 기도를 해야 영웅이라고 알지 자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아버지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듣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또 딱 보고 저 목사님 저 문제가 저기 있네 그러면 그냥 사람들은 신통방통하다는 거야 아 점쟁이 다 알아맞추는데 목사가 목사님이 그걸 못 맞추면 어떡해요 우리 기도 많이 하면 그 영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순서가 많으니까 나 그만할래 목사님 다음에 한번 세워주세요 자 기도할게